아세안 회원 10개국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보니까 잘 외우는 것 같던데 한번 네. 외워보실 수 있을까요? 네, 급하게 공부를 좀 해봤어요. 한번 열거해 볼게요. 아세안 회원 10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렇게 10개 나라입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다 외웠어요? 제가 지도를 펼쳐놓고 나라들을 한번 확인해봤어요. 여러분도 아세안 10개국 했을 때 그냥 이름만 열거해서는 좀 입력이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지도를 확인해보면은 아 여행 갔던 나라들도 보이고 내가 나라에 관심 있는 나라들도 있어서 그 상호관계를 보면서 외우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 씨는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여행 가본 나라가 어디가 있죠? 아 제가 여행을 그래도 꽤나 다녔다고 자부했는데 이 10개 나라 중에 가본 데가 한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태국이었습니다. 태국. 네, 태국을 두 번을 갔는데 처음에 예전에 광고에서 다닐 때 광고제가 있어서 한번 출장으로 갔었고 거기서 큰 상을 받았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 한국에서 서울에서 너무 복잡하게 막 바쁘게 살고 있다가 그냥 머리를 식히려고 친구 여럿과 함께 태국에 있는 리조트를 갔었는데 정말 인생 여행으로 남았어요. 그때 바다에서 수영하던 때라든가 리조트의 어떤 시설들, 우거져 있는 식물들 때문에 정말 크게 위안을 받고 푹 쉬고 왔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네, 태국은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서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선우 씨는요? 선우 씨는 여행 간 나라들은 어디가 있어요? 아, 저는 여행을 가야지 겨루다가 못 간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살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있는 동안에 한번 다니러 와라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갈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제 친구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서 되게 외로움을 느낀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 아주 고소득 외국인 노동자시죠, 특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친구를 생각하면서 한국에도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제 친구의 마음도 헤아려 보고 또 그분들에게 조금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려는 마음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외국인 신분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고향에서 온 영화를 극장 가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죠. 네, 고국의 문화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